뷰토라고 말하면 택배를 픽업할 수 있어요. 저희 집 로비인데요. 로비가 진짜 예뻐요. 그쵸 여러분? 근데 로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로비가 뭔가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끊임없는 택배. 뭐가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내 마우스인가? 아, 그랬어. 너무 많아, 택배가.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뭘 이렇게 많이 시킬 거냐고. 진짜 이사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택배 박스만 뜯는다, 그치? 응. 마우스. 이거 샀습니다. 이거 사야 손이 안 아프다고? 응. 제가 요즘에 손이, 마우스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따로 샀습니다. 내일 써보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조심히 앉아야겠다. 뭔가 가죽이. 생각보다 크네. 응. 그치? 응. 조금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식탁 의자도 없는데 이 의자만 이렇게 많아도 돼? 이거 왜 뺐어? 아 같이 해야 돼? 그치. 이게 이제 여기 커피 테이블 있는 거야? 그치. 어때? 예뻐 보여? 오, 사모님 같아, 사모님 같아. 아, 그래? 응. 이기사! 또 택배 옴. 또 뭐 샀나요? 지금 택배 오는 것들은 다 곰돌님이 지금 사재 끼고 있는 겁니다. 아, 짠 귀여워. 버블팝. 아니, 근데 그거 기능은 좋은 거 맞아? 응. 기능 좋대? 한국어도 좋네. 눌러붙지 않고 가벼운 즐거운 요리 시간. 확실히 눌러붙지 않는 거 맞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아 그래? 아 귀여워. 짱구 같지 않아? 응. 귀엽다. 응. 저기 한번 놔봐야겠다. 또 뭐 샀어? 또 뭐 샀냐면요? 후라이팬. 후라이팬 샀습니다. 버블 후라이팬. 세트야? 한번 저기 다 놔보자. 또 샀음. 아니 이거 너무 티잖아 근데. 이거 맞는 거야? 액션 가면 생각나지. 아 못 살아. 우리 집 살림꾼이 산 겁니다. 아니 라면 그릇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있는 건 다 팔렸어. 어 그래? 응. 오, 생각보다 근데 크다. 어? 그치? 응. 여기다가 크게 끓이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서 끓이면 돼. 그렇게 두 번 해야 돼? 이건 뭐라고? 감바스파. 아 감바스? 오, 꽤 무겁네? 거기에 파스타 장 조금 올리고 불 대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어, 조심해야 돼. 야, 이거 저래? 거기 왜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어. 왜 저래? 아, 그냥 물어본 거야. 지금은 퇴근을 했고요. 또 왜 앉아있냐면 이번 주 내내 회사에 또 자주 가야 돼요. 회사 가서 할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직무를 살짝 옮겼잖아요. 데이터 분석도 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들이 정말 많고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협업의 주체가 저희 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회의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주로 코딩 업무만 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장 동료를 서로 알고 잘 지내는 거에 있어서 그닥 사실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왜냐면 코딩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딱히 코딩 업무 외에 굳이 원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지낼 필요도 없었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코딩 업무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디시전 업무에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팀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계속 미션이 회사의 친구를 만들라였어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코딩 업무만 잘하면 됐고 코딩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그런데 또 다른 미션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모임이 많아서 회사 나갈 일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이 이렇게 디스커션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스몰톡 하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되게 오랜만에 회사 가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요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성격이 조금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19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2020년에 미국에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했지만 사실 수업을 나가본 적이 한 학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졸업한 세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턴십을 할 때도 저는 다 리모트였어요. 재택근무였고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가 모두 다 재택근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4, 5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저의 성격도 많이 달라졌었는데 제가 그거를 느끼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를 바꾸고 포지션을 살짝 바꿀 때도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 동료와 잘 지내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떠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2019년 이전에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어디서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기가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묘한 어긋남이 조금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직장 동료와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물론 일 얘기할 때가 진짜 제일 편하거든요. 일 얘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 얘기를 하면 오히려 편한데 사실 직장 동료랑 친해지고 이럴 때는 스몰톡을 하는 게 좀 국룰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격도 알아가고 막 그러는데 아, 그 스몰톡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이 진짜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내가 지난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은 회사 생활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회사 생활에 진짜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지고 약간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곁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1대1로 먼저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공략을 하자. 이게 저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씩 콕 집어가지고 오피스 가는 날마다 메시지를 보내서 나 언제 오피스 가는데 혹시 겹치는 날 있으면 만나서 커피챗 하자고 메시지를 다 보내놓은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니저님과의 미팅, 시니어 매니저님과의 미팅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한국말로는 마가 뜨지 않게 평소에 뭐 회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그런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너 hubiera pensado que yo me iba a enamorar jamás no quería saber nada más nunca más pero vos apareciste de repente y me hablaste con una voz tan dulce que perdí la razón y mi corazón ay amor. 여러분은 강제로 저와 함께 회사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회사 처음 갔을 때 해피아워 있을 때는 제가 참여를 못하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그날 해피아워를 가려고 회사에 나갔는데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내가 적응을 잘 못하는데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후퇴해가지고 집에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팀 해피아워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 회사 생활 다닐 때는 되게 잘 다녔던 게 솔직히 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고 베프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베프? 그냥 우리끼리 베프? 그 친구랑 맨날 연락하면서 야 너 회사 언제 나올 거야? 오피스 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좀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는 조금 경력직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일단 나이 차이도 정말 많이 나고 저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었고 다 매니저 레벨이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Lo que siento yo por vos es cada vez más fuerte. 아, 맨날 아침에 길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차를 얻어 타게 됐다 이건 말이지. 며칠 전에 길 되게 막혔잖아. 근래 좀 많이 막히지. 비 와가지고 그런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나도 템테이 그 뉴욕이 있는 거야. 비 오는 날 차 타고 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지하로 다녀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날씨 좋은 거다 요즘, 맞지? 그러니까 해가 막 쨍쨍한 날이네. 그러니까 이번 주 연속으로 그래. 내일은 좀 괜찮은데 해나. 어. 아니 그래도 좀 더 쓸쓸 쓰게 다 좋네. 이제 좀만 지나봐.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없어. 이제 150자 어떡하지 그러다가. 출근했습니다. 일 잘하고 올게요. 안녕. 오늘은 할랄가이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이거 레드소스가 진짜 진짜 맵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비프랑 치킨 콤보 시켰습니다. 늦게 들어가네. 여기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바로 여기가 기차역입니다. 저는 기차역을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퇴근길이 너무 좋아요. 기차 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차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또 밤에 퇴근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안전할까 모르겠네. 퇴근길 짠. 완전 이쁘다. 미국에선 이렇게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통화하는 거야. 처음에는 저렇게 시끄럽게 통화하면 진짜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걸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실 이것도 피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짜잔. 여기 너무 멋있다. 그쵸, 여기. 여러분 저 퇴근했습니다. 오, 우리 당근마켓 오늘 난리 났네. 또 누가 연락 왔어.
아니 저희가 지금 당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판 당근. 그래가지고 지금 당근마켓 하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맞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 오늘 첫 회식 갔다 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팀원들하고 얘기하고 미국 직장인들도 모이면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준다. 어 그래? 예전에 무슨 일 있었고 무슨 일 있었고 어 그런 거 얘기해줘? 당연하지. 그래서 막 아 너 그때 너 여기 없어서 몰랐을 텐데 그래서 짜라라라 나와. 여러분 미국 회사 회식을 가면 별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을 사람 안 먹고 회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재밌는 건 아니고 제가 오피스에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딱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 오피스 갈 때마다 거긴 내 자리 하고 맨날 거기 앉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어서 또 앉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 옆옆 자리가 저희 팀 전체 이제 임원분이 앉으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기도 MZ네. 나도 MZ야? 눈치 없이 앉았어. 다른 모양이 다른 뭐 사람들 볼 때 제 MZ인가?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근데 내가 거기서 나 앉았어. 야, 용감하다. 근데 제가 거기 자리에 앉는 걸 그분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갈 때마다 다른 데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래? 꽤 거기 앉아? 어. 어. 깨다. 나도 그분 눈치를 보지만 응. 그분도 내 눈치를 봐. 아, 저 잼지니까 뭐 잘못 말하는 거야. 바로 HR한테 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도 나랑 소통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러거든. 아 그래. 그치 이제 넌 무슨 일 하니 하면서. 근데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잖아. 솔직히 세대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이게 의자가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렇게 내가 뭘 하나라도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거기에 대해서 꼭 말을 걸어. 아 그래. 의자가 뭐 뻣뻣하니 뭐 이렇게. 그분도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 서로 불편해 서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 회식할 때 막 스몰토크하고 막 그런다고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만 그 자리를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미국 친구는 허공을 보고 있더라고. 얘가 되게 힘들었나 봐. 이렇게 허공을 보고 있는 거야. 남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걔도 이렇게 노력을 했어.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워낙 미국 애들이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잘하잖아. 쉽게 못 끼더라고. 미국 회식 꿀팁. 자기 많이 당했었지. 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말 많은 애 옆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말 많은 친구 옆에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제 옆에 오늘 이 모임 주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 나는 오늘 얻어갔다. 어, 좋았네. 어, 그러니까 이런 모임 주최자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할 거리가 진짜 많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묻어갈 수 있다. 어색하지 않게 잘 마무리를 했어. 이제 점점 인싸의 기질을 다시 발휘하는 거야? 아 인싸까지는 아니야. 절대 인싸까지 아니야. 인싸까지 아니야? 응. 회식설 끝. 끝. 또 택배 옴. 한 달 동안 택배가 무진장 나왔다. 맞지? 이건 좀 비싼 택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온 거는요 조명이 왔습니다. 드디어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은 조명입니다. 이렇게 생긴 조명이에요. 근데 그... 이건 조명이 없을까? 저런 양말 어디서 사는 거야? 가운 집안? 귀엽지? 두 개 깔맞춤이야? 맨날 깔맞춤 아니잖아. 봐봐. 왼쪽 팔에 두꺼워 있어. 왼쪽 팔에. 다른 집에 있어? 아니 이거 구하라고 해도 구하기 힘든 거 아니야? 미국에서 어디서 구했어 지금? 나만의 장소라서 살려주면 돼. 아 그래? 진짜 한 달 동안은 매일이 조립하고 쓰레기 버리고 맞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 방금 당근마켓 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 오늘의 수확 짜자잔 60불 벌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고생해서 곰돌님 20불 팁 줄 겁니다. 팁 수여식. 그래 이거 그냥 버렸어봐. 맞지? 그냥 버렸으면 60불 못 버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구하지. 그치? 팁을 드립니다. 조명 성공. 근데 이게 조명이 너무 작아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 체어 위에 올려놨어요. 키가 너무 작아. 어떡해? 근데 내려놓으면 더 예쁘긴 한데 한번 내려놔 볼까? 짠! 내려놓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치? 감성은 감성은 있으나 실용도가 떨어진다.
예뻤지? 아, 이쁘긴 하나?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